1인 2역이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굳이 1인 2역이 아니어도 내가 아닌 다중이들이 정말 많잖아요. 내 속에 이거 있다. 뭐가 있어? 저요? 응. 저 뭐 있지? 뭐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 봐. 애교가 이렇게 철철 끌어넘쳐. 이거 어떡하면 좋아. 평상시 모습. 우리 조정석 씨는 그러면은 내 속에. 아마 슬기 씨도 저를 잘 알겠지만 제가 뭐 그쵸. 그렇게 뭐 까불까불 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속에 은근히 깝 있다? 깝 있다? 맞아. 네. 하리 씨 표정 연기를 따라 하시면서 굉장히 이 분위기를 재밌게 하려고. 약간 이래요. 저게 있어. 대박 사건. 해리로 빙의된 조정석 씨야말로 정말 대박 사건. 대박 사건. 뉴스 꼭지다니까 좋냐? 팩트리인 애교 가득 품은 해리 씨는 물불 가리지 않고 취재 현장에 뛰어드는 열혈 삶의 기자였던 것과 색다른 연기 면식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송지안입니다. 제가 사회부 기자님을 직접 뵀어요. 아니 근데 뭐 직접 만나시기까지 했어요.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됐을 텐데. 아니 기자 역할을 두 번이나 했었네. 기자를 꿈꾸십니까? 2016 지금 SBC 이런 작품에서 기자 역을 맡았던 조정석 씨. 이래봐도 선배 기자 아이밍어. 조언을 좀 구하시지 그랬어요. 그러게요. 예. 전혀 안 물어봤어요? 어 째려보네. 화가 많이 났네. 왜, 왜. 아, 제가 물어봤는데 오빠가 뉴스 보고 야. 보고 그러니까 오빠는 이렇게 탁 보고 탁 하고 탁 이렇게 탁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한다. 네. 교과서만 그러니까요. 혜리 씨가 연기하는 걸 보셨나요?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예, 예. 나중에 드라마 보시면 네. 예, 제 마음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어, 지금 협박하는 거죠? 열혈 사회부 기자와 강력계 형사의 공과사를 넘나드는 로맨스 역시 관전 포인트. 콩닥콩닥. 벌써부터 로맨스 지수 오르는 소리 들리시나요? 로맨스 케미 점수를 매긴다면 한 몇 점 정도? 우리 조정석 씨와 혜리 씨. 왜 귀속 말하려고? 99? 99? 99? 99? 조심스럽게 99 던졌습니다. 자, 조정석 씨는 몇 점 정도 보십니까? 99... 받고 하나 더. 지금부터 100점짜리 케미 좋아요. 아니 또 그런 데서 우리 조정석 씨가 하트 장인으로 불리시더라고요. 네.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하트 개발에 푹 빠져 있다는 하트 연구원 조정석 씨. 그 중에 제 것도 있나요? 저 봤어요. 네. 오늘 한 4개 가져왔는데. 어디 봐. 어떻게 뭐 이런 거? 아 몰라. 그 하트 내 마음속에 저장. 가방 좀 갖다 주시겠어요? 좀 더 그래. 있는데 어머 세상에 요거에 반해서 우리 또 이혜리 씨는 애교 장인이니까.